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하락을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다행히 코스피는 0.28%, 코스닥이 마이너스 1.39%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환율이 1,142원 72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350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등락이 현재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2,350포인트를 사수하지 못하고 이 포인트 밑으로 현재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앞에서에 대한 지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자,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여기서 V자 반등을 그리는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오호장 되면서 하락으로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점포인트 830에 835포인트, 자, 요 자리에 대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리 자체를 현재는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내다가 그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한번더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랄까 이제 830포인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락을 거듭한 채 지지가 안 논다라는 것은 이 앞서서 지지를 밟았던 하단에 있는 9월 24일과 25일 자리에 대한 자 81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한번 더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이 방송할 때, 자, 여기서 대표님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도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박스권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고가 권역은 이제 875포인트라고 봤을 때 저가 권역은 지금 800포인트 부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상에서 지금 830포인트는 눌림목에 대한 과정이에요. 이 눌림목에서에 대한 지지 이후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형성되면 눌림목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등락을 거듭한 채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장중에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코스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를 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찬가지 초를 치는 것이 연기금입니다. 아, 자, 그 말은 뭐냐면 한쪽에선 기관에 대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받아냈을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지금 받아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뭔가가 지금 현재 찝찝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못 받아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하단에 있는 810포인트 부근에 대한 지지를 저는 한번 확인할 거라고 좀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조금 나타내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오히려 하단에 있는 지지 포인트를 한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4일, 25일날 밟았던 자, 이 자리 2280포인트, 23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돌려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눌림목에서 돌아서 올리는 게 가장 좋지만 눌림목에서 돌아서 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자리까지 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자, 특징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개인이 이끌어온 시장이다. 개인이 떠나는 이유. 예전 같으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투자 심리가 형성되겠지만 지금은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매수는 하지만 방어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어느 정도 선방해주고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은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 보실 텐데, 1번, 개인이 이끌어온 시장, 개인이 상당히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상황에도 개인들이 유통 물량을 줄여주면서 물량을 상당부 매수를 해주고 그 위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었는데, 그런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증시에 대한 반등이 약해지는 것은 뭘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죠.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 매수라는 것은 고가 권역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매수를 해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 자리에 대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지겠죠. 체결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위에 거를 매수를 해가면서 적극적인 시장의 참여자로 돌입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난달과 이번 달에 대한 매수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도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수가 상당히 인색했다. 지금도 매수는 인색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수는 빠질까? 그런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악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뭐냐? 결국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규정이 다시 한번더 연말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여기에 포커스 조금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돼줘야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돌아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 정책 중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배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장을 밑에서 주체자로서 막아줬던 이런 급락 쇼킹 사태를 상당히 막아줘서 증시에 대한 버팀목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주식을 많이 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장기보다는 단기로 대응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 3억이라는 족쇄를 걸면서 주식을 많이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책이 상당히 비이성적인 거죠.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 또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정말 우리가 이제 마땅한 투자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시장 자체가 반등을 여기서 더욱더 붙이지 못하고 투자 심리가 동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빠질 때마다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일본 중앙은행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부양시켜주고 밑에서 방어를 해줘요. 그럼 미국은? 미국도 지금 움직임이 뭡니까? 추가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추가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FOMC가 여전히 립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증시를 부양시킨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지금 현재는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포인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요 자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가 2200포인트입니다. 그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 2250포인트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난해한 자리죠. 난해하다는 거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기금과 기간은 지금 자리는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마찬가지죠. 왜냐?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은 기관은 박스피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고가 권역에서 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저가 권역이 빠져있는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매수 운영 방법이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접종이네 매수라면서 지수를 받쳐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죠. 사실 이 대주주 3억 요건이 해결이 되거나 또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 더 전환이 돼야지만 증시는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한 지지점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오늘도 등락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역전시켜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적극적이지 못한지 않냐,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도는 끝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정부 정책으로 지금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적극적인 좀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열심히 이 주식 시장을 지키려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 또는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은 고가 권역에 가면 새로운 모멘텀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모멘텀이 현재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미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타이틀 하에 뭔가에 대한 돈을 찍어내겠다. 일본도 망해가지만 우리 중앙은행에서 빠질 때마다 사주겠다. 중국도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국내는 금리도 인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걸어버리고 뭔가에 대한 규제만 많이 생기는 시장이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특기가 국난 극복이라고, 국난 극복은 우리가 또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에 얻어가는 게 아니고 또 저쪽에 엄한 데에서 손 빨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열매를 또 다 꺼내가려고 하는 그런 또 심사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하단에 있는 9월 24일과 25일날 있던 그 자리까지에 대한 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자리에 대한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 반도체와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실적에 집중하는 시장, 결국 지금 오늘 시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를 조금 짚어본다면 결국 그린 뉴딜과 전기차, 수소차, 5G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에 대한 부분이 하락폭이 어떻다? 크다는 거고, 자, 기계와 철강, 화학, 정유, 이쪽은 뭐예요? 기초산업군.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상당히 부진한 열등생들이 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진보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주가 그럼 바뀔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을 어설프게나마 잡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 지금 지수는 빠지기는 저는 힘든 장이라 보거든요. 하지만 오르기도 그만큼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 가능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새로운 호재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런 기계, 철강, 화학, 정유 같은 종목군데 저 PBR, 한마디로 펀더멘탈적인 가치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넘어가서 신고가 가는 거는 그만큼 또 어렵거든요. 주도주가 되기는 또 어려운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은 일시적인 부분의 반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응대에 상당히 무거웠던 애들이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또 시계, 세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수소차나 전기차 5G가 조정을 끝내고 실적 발표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실적 발표가 악재가 반영되는 구간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무선사업부 그리고 가전 CE 분야가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잠정실적으로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냥 여기와 엮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산화 관련주를 함께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지난주에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수산물 검역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어요. 수산물에 대한 정책을 강화를 하면 일본은 또다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한 번 더 국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반도체와 무선사업부라든지 가전사업부, 가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특히 반도체는 별표 3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 조금씩 바뀌는 여지에 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동진 세미캠, 이런 것도 유명하죠. 자,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돌아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SNS텍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자, SNS텍 같은 경우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이제 32,000원 밴드 정도, 이 정도 밴드에서 다시 한번 반대로 좀 붙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국산화 관련주 많죠. 뭐 솔브레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우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오늘도 밑꼬리가 상당 부분 길게 나오거든요. 장비업종 안에서도 이런 뭐랄까 이제 국산화 장비 관련해서 바뀔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최근에 했던 SNU, 그리고 필옵틱스, 이런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이제 자리를 바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꼭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반등 계속적으로 좀 붙이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9만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셨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처지죠. 하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장이 있으면 또 상승한 장이 또 있습니다. 의연하게 함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우선 그 전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어보실 분들은 팟빵의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 KC코트레, 삼성전기, 그 DKND라는 종목인데, KC코트레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유튜브, 회원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별표 세 개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지금 그린 뉴딜에 대한 움직임이 이미 다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제 숨어있는 관련지라고 했죠. 오늘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좀 붙이는 모습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뭐 꺼질 분위기는 아니다. 이제 바닥 근접부터 이제 바뀌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상승이 장기적인 노선에서는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조정이지 추세적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로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DKE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를 생산하거나 또는 합성 피혁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직포는 어디에 써요?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주 원료가 되는 것이 이제 부직포인데요.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부직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마스크만큼 이 코로나를 잘 막아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부직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증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KND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대신에 이 종목도 덩치가 조금 작은 소형주 기업입니다. 이제 시가총액 500을 조금 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앞서서 우리가 RF세미 같은 것들도 한번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도 시가총액이 작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중을 말씨를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DKEND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성전기. 일단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호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충분한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보자. 쉽게 여기서 빠질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하단에 있는 13만 5천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형주는 특히 우리가 한번 보면 길게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승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22일날 목요일날 오후 7시에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2주 동안 또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시간에 보실 수 있어요. 자, 메가트렌드 교육 8기, 7기까지 하면서 약 700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사실 이제 한 번 할 때 다른 분들이 한 2, 30명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100명 가까이가 하셨으니까 많이 하셨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자, 이번에도 좋은 내용을 또 선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조정폭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도 나오거든요. 그 반등을 할 때 또 주도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뉴딜 펀드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 모든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차트에 대한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기법까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홀로석이 3종 세트,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단기 고점 하살표까지. 단기 고점 하살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트가 있으면 차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고가 권역이 이런 식으로 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들,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마다 신호를 잡아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직접 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회원가입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 또는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023490-4646번으로 또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 메가트렌드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3490-4444번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좀 더 같이 힘내시고, 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많이 물어보시고요. 공개방송할 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